안녕하십니까. 제2공방입니다. 요번에 캄포 원목을 수입을 해와서 지금 길이 2m에 폭 350짜리 판을 하나 가공을 해서 이렇게 도마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 도마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아시는 분이 부탁을 해서 제가 직접 만들었는데요. 지금 원목이 한 컨테이너가 들어왔어요. 거의 한 7천 사이에서 한 8천 사이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지금 번들수로 묶음으로 따지면 묶음이 한 15번들 정도 돼요. 그런데 그 중에 한 5번들 정도는 지금 나갔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지금 있는데요.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제가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요번에 가지고 들어온 로고가 지름이 거의 다400다 넘는 지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가 활용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보면 한 2m짜리 판을 하나 가공을 했거든요. 가공을 했는데 지금 300에 450짜리 도마가 두 개, 그리고 에그홀더가 두 개, 브런치 플레이팅 보드가 하나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커리 부분이 좀 예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옹이 부분들, 그 부분 옆에 커리가 좀 예쁜 게 있어서 나머지는 이제 우드팬을 깎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캄포 원목이 건조 상태는 지금 9%대 정도 나옵니다. 거의 8% 후반에서 9%한 초반대가 나오거든요. 건조도 상당히 잘 됐고, 지금 나무 로그 자체가 크다 보니까 활용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무늬 같은 경우도 지금 약간 연한 색을 골라서 했어요. 연한 색을 좀 골라서 해달라고 하셔서 좀 연한 색을 골랐습니다. 약간 보면, 얼핏 보면 약간 느티나무 같은 색상이 나와요. 얘네들은, 연한 색들은. 그리고 진한 색들은 이거보다 한 1.5배, 2배 정도 상당히 진합니다. 그러니까 원목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